안녕하세요. 돈따 인군입니다. 네, 요즘에는 5m가 넘는 깊은 수심의 다이빙풀장이 많이 생겨서 다이버로서 참 반가운 일인데요. 그 중에서도 설계에서부터 철저하게 이용객들의 편의에 맞춰진 다이빙센터가 경기도 오산의 해양복합스포츠센터가 정식 오픈을 앞두고 있다고 해서 저희 오션드림스코버에서 찾아와 봤습니다. 이곳을 소개해 주실 주식회사 테마의 이갑상 본부장님 모셨습니다. 네, 본부장님 먼저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십니까. 네. 먼 길 오시려고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네. 저는 이 주식회사 테마, 저희 같이 TSN을 총괄 운영하고 있는 본부장 이갑상이라고 합니다. 본부장님 뭐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감사드려야죠. 네. 왔는데 제가 여기 문 열리자마자 딱 들어와가지고 제가 처음에 한 말이 와! 네, 이게 와! 네. 저는 조금 촌사람이라 그런가 이렇게 어마어마한 데를 지금 처음 와봤고, 그리고 사진으로 봤던 것보다 규모가 훨씬 더 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오프닝 멘트에서 해양복합스포츠센터라고 소개를 드렸는데, 네. 어떤 의미에서 해양복합스포츠센터인가요? 지금 이제 많은 레저 종목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중에서도 이 물에 관련된, 특히 해양에 관련된 분야는 아직까지 좀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많은 레저 활동을 하시는 고객님들의 니즈에 맞춰서, 요구에 맞춰서 이 도심에서도 뭐 스킨스쿠버 다이빙이라든가 프리다이빙이라든가 또는 실내 서핑을 트레이닝을 하시고, 그 다음에 더 나아가 실제로 받아가서 편안하게 즐길 수 있게 그런 교육과 트레이닝을 할 수 있는 장소가 바로 이제 해양복합문화센터라고 생각하고 저희가 이 사업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아, 네. 그러면 이게 제가 사실 사진으로 계속 확인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와가지고 주차장에서부터 사실 놀랐었거든요. 네. 이 테마라는 이 복합센터를 언제부터 기획을 하시고 지금 이제 완공이 되셨잖아요. 네네. 예, 규모가 어떻게 되나요? 테마라는 이름으로 이쪽 워터스포츠 쪽에 활동을 한 지는 2001년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안산 부곡동에서 처음 교육센터를 오픈을 하고, 2010년도에 이쪽 화성 동탄 쪽에 동탄점을 또 오픈을 했고, 그리고 2020년에 저희가 법인을 설립했습니다. 법인을 설립하고 실제로 공사를 시작한 거는 2021년 11월부터 착공을 해서 오늘에 이르게 됐습니다. 아, 네. 그럼 꽤 오랜 기간 동안 준비를 해오셨던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또 네. 사용자 편의에 철저히 맞춰서 설계했다라는 게 그동안에 그럼 운영을 하시면서 있었던 그 노하우라든지, 그 다음에 계속 경험을 축적을 하셔서 여기에 지병을 하신 거나 마찬가지네요. 그러려고 노력했는데 아직도 네. 미흡한 게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아직도 미흡하시다고 하시다니. 네. 그리고 제가 오면서 생각을 해봤는데, 테마라는 거는 사실 뭐 어떤 특정한 주제나 뭐 주된 내용 같은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테마라는 이름을 지으신 뭐 어떤 목적이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왜 이렇게 테마라고 이름을 지으셨나요? 사실 처음에 이제 상호를 지을 때 고민이 많았습니다. 뭐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저희가 뭐 스쿠버 활동을 하던 어떤 레저 활동을 하더라도 그 활동을 할 때 항상 테마가 포함된, 뭐 테마라는 게 좀 광범위한 의미를 포함하고 네. 있지만, 그래서 뭐 스쿠버 활동을 하던 실내 서핑을 하든 네. 그러니까 밋밋하지 않은 어떤 테마를 가지고 활동을 하시게끔 저희가 지원해 드리는 이제 교육센터 또는 이런 뭐 스포츠센터를 하고자 하는 의미에서 상호를 이렇게 정했습니다. 아, 네. 여기에 테마에 딱 방문을 하면 방문하는 사람들이 어떠한 것들을 할 수 있나요? 일단은 뭐 요즘에는 SNS를 많이 이용하시니까 보시다가 이런 곳이 있구나 하고 아마 궁금해서 오시는 분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편하게 오셔서, 현재는 뭐 제대로 오픈되지는 않았지만 네. 카페 시설도 있고 네. 그래서 편안하게 음료라든가 네. 이런 걸 즐기시면서, 1층에 실내 서핑장 관람 존이 또 따로 있어요. 네. 그래서 거기서 뭐 차 드시면서 뭐 서퍼들 하는 거 보시고 뭐 촬영도 하시고, 마찬가지로 또 좌측에 잠수풀 관람창이 또 있습니다. 네. 관람창에 1m, 네. 1층, 네. 10m 지역입니다. 네.
그다음에 2층에 5m 지역에 관람창이 두 개가 또 준비되어 있어요. 아, 그래서 이제 물속에서 이용하는 다이버들 모습도 뭐 보시고 뭐 그러다가 관심 있으면은 뭐 체험을 원하시면 체험도 해드리고 또 정식 교육을 받고자 하시는 분 있으면 정식 교육도 저희가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아, 네. 네. 제가 원래 사실 사전 질문에 없었던 내용인데 네. 저 너무 궁금한 게 이 관람창 네. 이게 유리 두께가 어마어마할 것 같은데 이게 몇 센치나 되나요? 아, 이게 유리는 아니고요. 아크릴 재질입니다. 네. 아, 아크릴, 네. 네 그리고 두께는 한 28cm, 280mm 정도 보시면 되고요. 네. 지금 여기 1층에 있는 이게 한 개가 네. 무게가 950kg, 거의 1톤에 가깝습니다. 이거 앞에. 하나가요? 예, 그렇습니다. 와, 저는 와 이제 이런 걸 본 적이 없어가지고. 네, 이거 하나가 1톤이요. 네. 어, 그리고 아까 말씀하실 때 실내 서핑, 프리다이빙, 스쿠버 다이빙 뭐 이런 거 말씀을 하셨는데 각각 최대 수용 인원이 동시 타임에 한 타임에 동시 수용 인원이 몇 명 정도가 가능할까요? 먼저 실내 서핑을 소개해드리면은 저희가 더블 레인 네. 하나, 그다음에 싱글 레인 하나 있습니다. 일단은 규격 자체는 국제 규격이고요. 그래서 총 세 레인을 사용하실 수가 있고 한 레인당 12분을 수용합니다. 그래서 동타임 때 36분을 수용합니다. 네. 그다음에 잠수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100명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물론 이제 이 풀장 안에서 동시에 100분이 들어가기는 어려우시고요. 어, 네. 풀장 안에는 한 50분 정도. 근데 오시는 분들이 준비 공간에서 계시는 분도 계시고, 네. 뭐 샤워장에 계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네. 한 100분 정도면은 뭐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또 많이 오셔야지 또 사업비 이렇게 또. 네. 근데 네. 또 너무 많이 오시면은 불편하시니까. 네. 아, 근데 너무 많이 오실 것 같아요. 저희 인원 제한을 합니다. 그래서 아, 네. 맥시멈 100분까지만 저희 예약을 받을 예정입니다. 예약제로 운영을 하시는 네네. 거죠? 네. 예약제. 아, 저는 이거 그냥 지나가다 들리고 하고 싶은데 예약제로 운영이 된다고 하니까. 네. 어, 그리고 그 서핑이나 프리다이빙, 스쿠버 다이빙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시잖아요. 예, 하고 네. 있습니다. 그러면 장비 대여도 가능하신 건가요? 네, 가능합니다. 어,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스포츠 장비, 그러니까는 뭐 네. 자켓형이라고도 하죠. 네. 그런 것들은 저희가 다 무료로 대여해드리고요. 네. 그다음에 테크니컬 다이빙 쪽만 저희가 비용을 유료로 네, 이렇게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네. 보통은 입장료 따로, 장비 대여료 따로 막 이렇게 받으시는데 여기에는 보니까 입장료에 장비 대여료가 다 포함이 되어 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장비가 없으신 분들 훈련하시거나 뭐 교육하시거나 그리고 또 프리랜서 강사분들 네. 장비를 이렇게 구비를 못하고 강습을 하시는 분들도 이곳에 오시면 입장료만으로 장비 대여까지 다 가능하니까 네네. 교육 장소로도 참 적절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체험 다이빙을 할 때 최소 뭐 시간 체험 다이빙 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저희는 오시면은 기본 4시간 정도를 보고 있고요. 네. 만약에 부족하면은 추가해서라도 저희가 진행할 예정입니다. 와, 그럼 만족할 때까지? 네, 만족할 때까지 저희가 진행할 예정입니다. 오, 만족할 때까지? 네. 그러면 최소 나이가 몇 살 정도 돼야 될까요? 지금 이제 각 그 다이빙 자체마다 기준이 조금씩 틀린데요. 뭐, 체험 프로그램 뭐, 같은 경우 뭐, 좀 나이가 적은 연령대는 뭐, 5세, 6세 이렇게 되어 있는 것도 있어요. 근데 네. 저희는 8세, 8살. 아, 8세. 그러면 학령기가 되면 뭐 체험 다이빙을 누구나 할 수 있다. 네네네. 어, 그럼 부모님들 같이 오셔가지고 체험 다이빙 하시면 네네. 정말, 어, 네, 지금처럼 이렇게 방학일 때 한 네네. 번씩 방문하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네네. 네. 그리고 잠수풀장, 저는 사실 잠수풀장에 제일 관심이 많은데, 네. 잠수풀장의 가로, 세로, 그리고 깊이, 최대 깊이가 어떻게 되나요? 사실 저희도 욕심이 좀 많이 났었는데, 네. 풀장 사이즈를 네. 키우려고 하다 보니까 준비 공간이 네. 좀 편의성이 줄어들고 네. 고민 좀 했습니다. 그래서 만족스럽진 않지만 네. 전체 길이는 25m고요. 네. 폭은 12m예요. 아. 그래서 25m 쪽으로 보면은 네. 1.3m 수심이 5m 길이고요. 아. 그다음에 5m 수심이 10m 길이. 네. 그다음에 10.4m 수심이 또 10m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 10m, 10m, 5m 해서 25m가 제일 긴 면이 되겠습니다. 25m가 제일 네. 길고 와 그러면 사실 수면에서 저희 뭐 훈련하는 과정 중에 보면 25m 뭐 왕복하고 뭐 이런 훈련도 네. 하잖아요. 네. 그러면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얘기잖아요. 왕복하면 네. 50m니까 들어올 때 원경사님께서 뭐 좀 규모가 작아요라고 말씀을 네. 하셨는데 작은 규모는 아닌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까? 네. 실내 훈련을 하기에는 충분한 공간이지 않을까라고 네. 저는 생각이 드는데 어, 그리고 제가 이렇게 이제 소개를 보다 보니까
수온이 29도로 항상 일정하게 유지가 된다고 하는데 그게 맞나요? 예, 저희가 현재 30도가 되어 있고요. 저희가 최소한 29도 네. 아니면 30도도 너무 수온이 높아도 다이버분들이 좀 힘들어하셔서 네. 29도에서 30도 봐서 저희가 모니터링 좀 해보려고 그래요. 다이버님들한테 네. 지금 이 저희 이벤트 기간 3일 동안 오시는 분들한테 피드백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네. 그분들한테 여쭤봐서 어느 정도가 적정한지를 해서 수온을 네. 저희가 쉽게 올렸다 내렸다 할 수가 있어요. 쉽게 하실 수 있어요? 네. 또 최첨단 장비가 여기 들어와 있나 보네요. 그렇다면 그럴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저는 살짝 걱정이 된 게 수온이 따뜻하면 네네. 요즘에 사실 난방비 요즘에 많이 이렇게 그렇죠.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 운영비가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 괜찮으신가요? 일단은 뭐 저희뿐만 아니라 지금 저희 뭐 온 국민들이 네. 큰 관심사지 않습니까? 네, 뭐 그나마 저희는 다행인 게 보일러 네. 시스템이 뭐 LPG 가스라든가 기름이라든가 네. 그런 게 아니고 저희는 지역 난방에 열호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나마 조금 좀 저렴한 편이더라고요. 그나마 좀 다행입니다. 네네. 그러면 저희가 또 따뜻한 수온에서 네네. 또 체험 활동을 할 수 있고 근데 29도는 현재인 거고 네네. 다이버분들이 만약에 슈트 입고 좀 불편하시다면 조금 낮아질 수도 있겠네요. 그래도 미니멈 28도 이상 밑으로는 내리지 않을 계획입니다. 네, 그러면 뭐 체험도 너무 편안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면 제가 또 이제 제일 궁금한 거, 이건 제가 제일 관심사인데요. 사실 저는 요즘 가족들하고 함께 하는 걸 너무 좋아하는데 네? 가족들하고 함께 방문해서 네? 다이버 외에 일반 관람객들도 이렇게 같이 방문이 가능할까요? 가능하십니다. 네. 가족 단위도 방문 가능하시고 네. 네. 그러면 또 이게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제일 궁금하실 거예요. 정식 오픈은 언제예요? 저희가 3월 1일 날 이제 저희 이 이벤트 기간이 끝나고 네. 3월 1일 이전에 네. 개선될 부분을 저희가 더 수정을 하고 네. 수정이 어느 정도 다 됐다 싶은 시점이 3월 1일로 봅니다. 그래서 3월 1일 날 정식 오픈 예정입니다. 그럼 저희 방송 나갈 때는 이미 오픈이 돼 있을 때네요. 네, 맞습니다. 네. 자, 이게 저희가 항상 어떤 사업을 하시고 어떤 단체를 운영하시는데 항상 목적, 비전, 운영의 네. 방향성이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 우리 본부장님께서 앞으로 테마를 어떻게 운영하실 건지 비전이나 뭐 목표 같은 게 있으면 저 한번 설명 한번 부탁드려볼게요. 그리고 아까 서두에도 제가 네. 잠깐 언급을 했지만은 네. 지금 이제 레저 스포츠 시장이 상당히 좀 광범위하게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런데 고객님들이 네. 또 새로운 분야를 또 원하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쪽 워터스포츠 쪽으로 좀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직까지 대한민국 국내 시장은 이 워터스포츠 또 해양스포츠 쪽에 아직까지 시설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아직도 부족하다고 봐요. 네. 그래서 저희 테마가 네. 저희 TSN이 네. 그 부족한 점을 메꿔나가면서 또 계속 청취하고 모니터링하고 해서 연구하고 개선해 나갈 예정이고요. 비전은 그래서 워터스포츠 쪽이 상당히 늘어날 거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지금 본부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우리 TSN 그러니까 테마의 네. 비전은 제가 생각하는 비전은 이건 것 같아요. 일단은 고객이 만족할 때까지. 네네네. 네. 그리고 고객을 최우선. 네네. 그리고 마지막 하나. 우리 어렸을 때부터 엄마한테 정말 엄마 할머니한테 정말 많이 들었던 얘기는 물가에 가면 죽어. 그렇죠. 물에 가면 죽어라고 많이 들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물에 가면 할 게 너무 많아. 그렇죠. 너무 재밌어를 앞으로 우리 테마가 우리 온 국민들한테 알려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주지 않을까. 네네. 예, 저는 감히 기대해 보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부탁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부장님. 네, 저희 구독자분께서 댓글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집 근처에 좋은 수영장이 있는 것도 정말 복이다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봤었을 때는 오산에 사시는 분들이 제가 너무 부러워졌습니다. 이렇게 너무 멋있는 풀장이 생겼다라는 게 너무 부러웠고 앞으로 많은 다이버분들께 교육도 훈련도 하는 다이빙의 메카가 되기를 한번 바라보겠습니다. 오늘 인터뷰에 이렇게 응해주신 주식회사 테마의 이갑상 본부장님께 지금까지 말씀 너무 감사드리고요. 인터뷰 응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저희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도 즐겁고 재밌고 알찬 내용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